사회적 기업들은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의 작은 공장. 직원의 절반이 고령자 등의 취약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티슈와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항균에 관련된 특허까지 받은 신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부들이 매일 쓰는 수세미인데요. 미리 친환경 세제를 도포해 물에 적시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수세미 같은 거 가지고 그 기름때 있는 거 하고 나면 이 기름이 계속 끈적거려서 다른 그릇 씻을 때 이게 미끄러운 게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게 해양 오염을 제거하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 기름을 잘 흡수하도록 했답니다. 이를 씻으면은 이거는 PP니까요. 비닐에 넣으면 됩니다. 이 수세미는 김영순 사장 부부가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온 기술력에 아이디어를 더해 개발한 것입니다. 수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골고루 덮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골고루 덮어가 잘 돼야 됩니다. 예. 환경 주방 세제를 제공합니다. 신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높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이라는 우리가 현실의 인식이 질낮은 제품, 그냥 질낮은 제품을 그저 사회적 기업 앞세워가지고 팔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 모든 공기업에 가서 우리가 납품하려 그러니까 그 동양해주는 것 같이 제품 이거 하찮은 거 이렇게 생각해요. 제품을 엉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구걸 하러 댕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 회사에 일하는 우리 종업원들은 그 마인드가 얼마만큼 상하겠어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취약계층에게도 또 그 취약계층과 함께 회사를 꾸려가는 기업가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제 어려운 게 판로 계층입니다. 판로를 잘 잡으면은 사실상 돈 좀 모자라도 물건 만들어서 잘 팔리면 남의 돈, 남의 도움은 없어도 돼요. 지원을 굳이 안 받아도 그렇죠. 되고. 지원, 굳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그 판매 현실에 딱 다다를 때까지 그 과정이 우리가 해나가기엔 너무 버거워요. 시장의 벽이.